늦게 들어오면은 빨리 5분 내로 들어오면 다 20점씩 드릴게요. 20점씩 5분 내로 들어오면. 자, 오케이. 그러니까 30분이 시작하는 35분까지 다 들어와야 돼. 35분 바깥으로 들어오면은 점수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숙제 늦게 점검했고, 부모님 사인 맡으러 할 때는 내가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다음 주부터 부모님 사인 없으면 점수 없습니다. 네, 한자 쓴 거. 자, 선생님, 저책다 읽었어요. 책다 읽었어? 책 지난번에 안 읽었는데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안 읽었는데 다 읽은 사람. 하늘이, 영호, 서현이? 하늘이, 영호, 서현이? 서영이? 저다 읽었었어요. 아, 서윤이 다 읽고, 하늘이. 서영언니요. 오케이. 서영 언니 지금 읽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읽었고. 그 다음에, 영호 읽었고. 소윤이 원래 다 읽었었고, 그지? 주원이는 지난번에 다 읽어왔나? 주원이 지난번에 다 읽었었어? 이번에 다 읽었어. 준이 안 듣겨? 저번에 다 읽었지? 오케이. 윤준, 주원이, 그다음에 서현이,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됐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단문 읽기 합니다. 단문 읽기. 여기 단문 읽기가 다안 들어오네. 잠깐만. 오케이. 보이죠? 단문 읽기. 자, 화면이 안 켜진 사람 있어. 영우, 서영이. 화면을 켜. 자, 그리고 이제 단문 읽기 시작할 거야. 하늘이, 하늘이 들어왔군. 오케이. 자, 손들어 보자. 하나, 둘, 셋. 하늘이가 조금 느리네. 이 영상에 올리는 거. 자, 자, 준비해, 준비. 다 보이죠? 시작. 다 읽고 손 드세요. 22초, 24초, 26초, 28초. 자기 초잘 알아두세요. 딱 까먹지 말고. 계산 못하는 사람 자기 초잘 알아두세요. 계산해보고, 1분 1초, 영우, 1분 1초. 아직 다못 읽은 사람 없죠, 이제? 소윤이 1분 10초. 뭐라고? 자, 다 읽었죠? 자, 그러면은, 계산 못하는 사람 손들어. 소윤이 몇 초야? 1분 10초. 1분 10초. 자, 소윤이 678. 소윤이, 오, 저요. 지금 말한 사람 누구야? 저요, 윤준이요. 윤준. 했어, 계산? 아니요, 못해요. 윤준이, 자, 윤준은 몇 초야? 24초요. 윤준 1695. 윤준, 있구나. 1695. 지난번보다 좀 줄었네.
자, 또 계산 못한 사람? 다 알죠? 자, 그러면은 서현이는 몇 자야? 1697자야. 서현이 1697자. 그 다음에 주원이 몇 자야? 1980자. 뭐라고? 1980자. 1980. 누구야? 792 나누기 61 곱하기 60.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서영이 몇 자야? 2160자. 2160. 오, 좋아요. 779. 아, 영우. 영우 779. 오, 영우도 좋아. 아이고, 많이 늘었어. 그 다음에 하늘이 몇 자야? 1988자요. 1988자. 좋아요. 서영이 했고, 서원이 결석이고, 주원이 다 했죠. 자, 여기서 보니까 기록. 윤주는 2000자가 있었어. 안 되고. 소윤이도 안 되고. 영우가 779자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우 10점. 영우 10점 추가. 단문 읽기. 속해 점수. 영우 10점. 그 다음에 여기 서현이는 똑같고, 주원이는 2000자가 있었고, 서은이 없고, 서영이가 예, 기록이 돼서 서영 10점, 하늘인 2000장을.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이제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 자, 이제 퀴즈 할 겁니다. 네. 자, 준비됐죠? 자. 진짜 이거 왜 안 가 이거? 그럼 왜 안 가지니? 오케이. 자. 자, 다들 손 드는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자, 서영이는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좀 밝게 하고. 오케이. 영우 손 들어 봐.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어디의 선생인데도. 서영이.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말하고. 주원이. 아는 것. 네, 아는 것. 주원 10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뭐뭐의 일들을 말한다면. 서영이가 좀 빨랐어. 뭐? 어? 어디? 하늘. 하늘이죠, 하늘.
지금 서영이야? 서영이야? 예, 하늘. 자,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뭐뭐 외에는? 어, 윤준이 빨랐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 하늘. 인자. 예,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인자라 했으니까 인자라 해야 돼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광야에서? 어, 서현. 모세야. 네, 모세가 광야에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이거는 있잖아. 아이고, 이거는 어렵게.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나오지 않는 건데 혹시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알죠? 그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뭐에 들려야 하는 걸까?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소윤이. 어, 윤준. 십자가? 우와,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이거는 번외견인데 20점 줄게요.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뭐뭐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 서현. 영생이야. 어유, 목사 아들 딸이라 잘하네. 서현이죠, 서현. 네. 네, 영생. 영생. 누구야? 자, 지방방송 끄시고 영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무엇을 주셨다? 어, 윤준. 이 땅? 아닙니다. 하늘. 독생자들이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다. 자, 독생자를,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뭐뭐 하기 위해서. 어, 서영이. 구원.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 세상 구원하기 그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이 이렇다. 자, 무엇이 세상에 와? 어, 서현. 빛. 예, 빛입니다. 빛. 빛이 세상에 와서, 자,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그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미워하며? 어, 윤준. 빛. 네, 맞습니다. 빛을 미워하며. 자, 어,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해 빛에 나오지 않는다. 자, 지금 말한 것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서영이. 3장 9절부터 20절. 정답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 좋습니다. 자,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오케이.
자, 오늘 점수는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기 다 포함해 드릴게요. 자, 요거 다음 주에 각골 난망까지 10번씩 써갖고 오는 거예요. 자, 가가호호 이번엔 1, 2.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 1, 2 가가호호 했죠. 이번엔 각골 난망까지 두 개를 이제 은덕을 입어 입은 고마움을 깊이 새기 잊지 않음이죠. 요거 두 개를 써오는 거야. 10번씩 숙제가. 그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낭독하기에서 소윤, 주원, 서영이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오늘은 안 한 친구들 하겠습니다. 소윤이 했고 주원이 했고 서영이 했으니까. 자, 오늘 서현. 자, 서현.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보여요? 보이지? 네.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영할줄 아니 나는 입고 있는 바지와 셔츠를 내려다봤어. 왜 내가 영어를 못할 걸 생각하는 걸까?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점원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물었어. 얘가 당신보다 영어 더 잘해요. 써니가 사납게 말했다. 가자 레아, 다른데 가자. 자, 써니랑 레아가 이제 파티 가려고 옷을 사러 갔죠. 옷을 사러 네. 갔는데 그 can you speak English? 뭐 영어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 서연아 이거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해? 왜 점원이 이렇게 말했을까? 너 영어 할 줄 알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라고 하는 건 천천히 물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응? 바닥에 떨어졌어. 왜 그래? 서연아 왜 그랬을까? 사실 얘가 이제 인도 사람이라서 무시하는 거죠. 그죠? 영어 못할 거라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무시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써니가 얘 영어 잘하는데 당신보다 영어 더 잘해 하고 그냥 사납게 세게 말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야.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사람에서 피부색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슬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안 읽었냐면 주원이는 했고 서영이. 자, 서영이 요거 다음 거 읽어봐. 요거. 요 보여? 선생님도 저번 주에 했어요. 너 했다고? 서영이 했구나. 미안. 또 하면 어때? 하늘이. 하늘이 요거 보이지? 요거 빨간색. 읽어봐. 빨간색이요? 요거. 분홍색인가? 빨간색 맞아. 오늘은 마침내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은 아주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뜻이고 골수성은 백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고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혈액 속에 침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아, 이거를 여기 소윤이처럼 초등학교 3학년도 있는데 이거를 네가 쉽게 설명해줘봐. 이게 무슨 병이야? 잘 모르겠어? 심각한 병이죠? 네. 우리 몸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 얘기했죠. 우리 혈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혈소판이 있고 그리고 피를 멈추게 하고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고 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줘. 적어도 세포들은 각기 제 일을 제대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포들 혈장과 모두 합친 피를 전혈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완전한 혈액이 우리 몸에 흐르는 거 빨간색 피 혈액이죠.
하얀색, 전열. 그리고 완전 하나가 우리가 동맥과 정맥으로 흐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병이냐면 급성, 빠르게 진행됐다는 급성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 골수에 골수. 이제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뼈 안에 물인데 이것이 이 안에서 피가 생성되고 피가 공급해 주는데 이게 백혈뼈 백혈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 들어오는 병균을 막아주는데 이게 이 막아주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혈액 안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혈액으로 살아가는데 온몸이 혈액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혈액의 내성이 없어서 즉 저항력이 없어서 점점점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구야? 레아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 골수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엄마에게 좋은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똑같은 이제 그런 백혈구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레아도 자기도 엄마 딸이니까 해보려는데도 안 됐어. 그죠? 안 됐지만 이제 엄마는 집으로 조금 좋아져서 돌아왔지만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죠. 자, 우리 윤준은 안 읽었지? 네. 윤준. 자, 윤준 요거 한번 읽어볼까? 강. 강 요거 읽어보세요. 자, 읽어봐 요거. 보이지? 읽어봐. 네. 강. 자식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엄마는 너는 내 곁에 없어. 네. 이건 뭐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윤주는 이거 읽었지? 네. 이거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뭔가 감동적인 느낌.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지. 우리 준이는 이걸 상상할 수도 없지. 네. 근데 만약에 준이가 이럴 것 같으면 마음이 어떨까? 우울해요. 우울하지. 그러니까 지금 준이 옆에는 엄마가 계시지. 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를 배려해야겠죠. 감사해야 되겠지. 고맙게 생각하고, 그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지.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면 안 돼, 그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유골을 이제 인도로 가져가서, 인도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뿌릴 거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있는 애들한테 질투를 하게 됐어, 그죠? 그러니까 14살 소녀의 고백이죠. 근데 엄마가, 자기가 엄마가 죽고 나서 한 달 뒤 편지가 와, 그렇지? 봉하면서 그거는 이제 요 내용인데 우리 영우 안 읽어봤지? 영우 요거 읽어봐. 네. 요거 사랑하는 레아에게 엄마가 쓴 편지 요거 읽어봐. 사랑하는 레아에게 깜짝 놀랐지. 엄마가 앤드류 박사님한테 부탁했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고 나서 한 달 뒤에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세상 사이에서 몹시 힘들어한다는 걸 바로 너희 아빠와 내가 자라고 있던 세상과 내 자리에 자라고 있는 이 세상 인도와 미국 말이야. 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속해야 하는 상황은 힘들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또한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의 피가 바로 엄마라는 걸 기억해. 내가 어디 가든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 영우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에게 편지가 왔어. 이제 한 달 뒤에 보내라고 앤드루 박사님의 부탁이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신가 당연히
영원토록 옆에 계신 걸로 알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돌아가시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사실 레아는 되게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이 우울함을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레아의 몸에는 누구의 피가 흘러? 엄마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내 안에 엄마가 살고 계실 거야. 이랬는데 영우. 영우는 엄마한테 잘하니 못하니? 잘 못해요. 잘 못하지? 네. 그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겠지? 네. 잘해야 되겠지? 네. 영우에게 엄마가 피도 주셨고 살도 주셨는데, 그치? 네. 그래서 마지막 네. 이런 글이 나와요. 삶은 하나야. 수많은 지류. 지류는 뭐냐면 강줄기야. 수많은 강줄기 가진 하나의 물줄기. 물은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삶, 미국의 삶,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은 하나야. 나를 있게 한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거야. 인도와 미국, 엄마와 아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엄마가 내게 주었던 엄마의 삶은 심장, 내 혈관, 내 피 속에 있어. 그리고 엄마는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줄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예, 올려줄 테니까 읽어보면 되고. 자, 다음 주 숙제. 다음 주 숙제는 위에 있네. 자, 퀴즈. 고사성어, 가가호, 가꿀람망 이거 10번씩 쓰고, 10번 쓰고 부모님 사인 받아 꼭 받아오세요. 자, 안 되겠다. 부모님 사인 받는 사람 30점. 부모님 사인 안 받은 사람은 15점. 응? 15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하얀 그리고 완전 하나 이거 독서 퀴즈 주관식 5개 객관식 5개 10문제 30점이 됩니다. 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숙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